아, 길었어. 안 돼. 휴후. 어, 안 터졌네. 안녕하세요. 십시다이버입니다. 오늘은 식단을 공개하는 날인데 뭐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공개를. 여기 있는 게 전부 제 오늘 식단인데 여기가 아침밥이에요. 아침밥. 물, 아몬드 브리즈, 저지방 우유, 그리고 NS 포대청 제일 싼 거, 그리고 저먼 프로트. 이쪽이 저녁입니다. 저녁. 계란 3개, 닭가슴살 하나, 그리고 바로 형이요 햇반인데 이거는 반 공기만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즐겨 먹는 다른 사이다. 예, 바로 조제를 해보겠습니다. 예. A few moments later. 한 숟가락. 예, 끝입니다. 이게 제 아침밥이에요. 예. 손으로 줍니다. 지금은 저녁이기 때문에 이런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. 점심을 빼먹었는데 점심은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. 일반식은 먹되 뭐 웬만하면 뭐 면 종류는 피하시고 뭐 굳이 안 피하셔도 되긴 한데 효과를 많이 보려면 피하시는 게 맞고 갈비탕이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혹은 뭐 김치찌개 뭐 이런 일반식을 먹고 싶다면 밥을 딱 반 공기만 드셔보십시오. 탄수화물 조금 커트하면 완전 쭉쭉 빠집니다. 그다음 저녁. 네. 휴후. 어? 안 터졌네. 젠장. 대박 와서 계란을 먹겠습니다. 네,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. 아, 길었다. 안 돼. 이거 강철부대 많이 커 닭가슴살이에요. 밥은 다 드셔도 되는데 저 지금 탄수화물 좀 커팅을 해야 돼서 반 공기만 먹겠습니다. 나랑 사이다 500. 예. 이러면 저의 식단이 완성되었습니다. 예. 잘 먹었습니다. 밥을 다 먹었는데 뭐 꿀팁 아닌 꿀팁은 제가 절대 숟가락 안 써요. 젓가락만 쓰거든요. 방금 먹은 양을 지금 자랑은 아닌데 한 40분 먹는데 걸렸어요. 엄청 천천히 먹었습니다.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커서 딱히 막 야식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것 같고. 근데 야식 생각날 때 있잖아요. 배고플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배고플 때는 곤약젤리를 먹습니다. 곤약젤리를 먹거나 뭐 이것도 약간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막 이것도 제가 몇백 원, 한 500원? 700원인가? 그 정도 하는 걸로. 아니면 뭐 토마토를 먹죠. 근데 가격 비슷한 것 같아요. 요즘 토마토가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서. 아무튼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하다 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생각보다 계란이랑 닭가슴살도 먹을만하고 현미맛도 맛있고 잘 찾아보면 0칼로리 소스라든지 시즈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는 아마 거의 웬만하면 평생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. 뭐 딱 힘든 것도 없고 뭐 먹을만합니다. 예. 그래서 아무튼 계속 빠지는 모습, 계속 몸을 좋게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